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한정열 가차 이어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8주년 기념 가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는 8주년 아우정 2학년 한정 카드 3장을 이제 초록 티켓만으로 뽑으려 했으나 결국 못했죠. 한 카드에서만 좀 양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못 봤었는데, 이제 한 달 좀 지난 시점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3학년 한정으로 이제 다이아, 카난, 마리 이렇게 세 장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리피트 카드 두 장에 특기 레벨업 한 장 이렇게 똑같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들이 이번에 수록이 되었고, 현재 800개를 준비했는데 과연 이 안에 이 세 장의 카드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일 속성 다이아, 퓨어 속성 마리, 쿨 속성 카난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한정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정열 같은 경우에는 유닛 SR 스킬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SR 이상의 카드 역시 SR 스킬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카드 100장 전체가 SR 스킬이 한 장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카난 같은 경우에는 특기 레벨업 카드가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다이아하고 마리 같은 경우에는 리피트 카드 스킬 반복 효과가 부여가 되어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확률은 똑같이 한 장씩 주어지기 때문에 2%가 되겠네요. 6월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한 거는 초록 티켓 10장. 이거는 사실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단은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러브카스톰 8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50개 정도의 분량이니까 대략 한 박스 가짜 두 바퀴 조금 안 되는 분량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세 장을 모두 뽑는 거기 때문에 살짝 촉박합니다. 많이 촉박해요. 그래서 다 뽑을지는 사실 예상은 안 되지만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 뽑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를 바꿀 순 없죠. 저희가. 그래서 카난, 다이아, 마리 순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가챠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카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챠는 11년 10일에 가챠로 진행을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해보니까 4배속으로 돌렸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일일이 누르니까. 자, 일단 SSR 한 장이네요. 참고로 SR 이상 카드는 전부 다 3학년 카드로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SSR은 다이아입니다. 스킵할게요. 나머지는. 자, SSR 첫 번째 카드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11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장 뽑을 거면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일단 한 장 나왔고요. 아! 자, 아니죠. 이번 건 아니. 카난의 목표를 했는데 왜 다이아가 나오죠? 야, 유알은, 아니, 통상유알은 제한이 없나 봐요. 제가 볼 때.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유알로는 그러면 이제 다이아가 나왔네요. 카난의 설정에서 했는데 다이아가 떴어요. SI는 이제 힐 카드가 되겠네요. 다시 흐름상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떠주진 않네요. 제 SSR은 말입니다. 카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스킵할게요. 네, 카난이 되겠습니다. 현재 33년째 진행을 했고, 남은 카드는 이제 UR 한 장, SSR 두 장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200개 정도 소모했네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R 확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UR, 네, 카난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아오자운 4장째 획득을 했네요. 그럼 좋습니다. SI는 네 속성카드네요. 속성카드. 자 일단 카난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 소모량은 2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스킵 리셋 시키고요. 다음은 이제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다이아 지정해주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만 떠주면 솔직히 800개 안으로 끊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자 SSR은 네 말입니다. 스킵할게요. 나머지는 네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SSR 한 장씩 낑 넣어주는 것만으로 솔직히 괜찮아요. 사실은 SR만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오 설마 와 100장 아니 100개 300개밖에 안 썼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나머지 스킵할게요 일단은. 오 좋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다섯 번째 아우전 카드 다이아까지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 구운능성은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왜냐면 이제 남은 게 500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일단은 마리까지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 이것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마리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끊어주면 나머지 1학년들도 오 설마 아이 설마 아니죠 아니겠지요? 에이 야구 아 아니네요. 네 마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전에 했을 때 있었던 거죠. 이제 텐 네 마리가 되겠고요. 현재 글로우 서버에서 하는 이벤트 시즌 카드이기도 하죠. 이 카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글로우스를 요즘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자 두번째는 스킵. 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다음 11연 자 끝났어요. 끝. 자 이렇게 마지막 마리까지 획득했습니다. 800개 준비해서 450개 맞나요? 450개 썼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원칸이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도 선물하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450개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대충 스스로 따지면 99연 정도가 되겠네요. 3장의 카드를 누르는데 99연이면 사실 박스 한 개 값이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SR은 그 사이에 이제 3장이 나왔습니다. 각각 한 장씩. 마리가 스마일 속성, 그 다음에 퓨어 속성 카난, 그 다음에 쿨 속성 다이아. 이렇게 한 장씩 획득을 했고요. UR로는 이제 총 5장이 나왔습니다. 통상 카드 2장, 그 다음에 이번에 목표로 두었던 아우정 카드 3장 해서 5장을 획득했습니다. 통상 카드로는 이제 퓨어 마리, 쿨 다이아. 이렇게 각각 2장을 획득했고요. 나머지 아우장 3장도 획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한 달 조금 덜 남았는데 아마 그 아우장 1학년 카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로 했던 아우장 전 카드를 획득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1500개를 박을 수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현질은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노가다를 해가지고 러버카스톤을 파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히는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배달은 영상 설명은 이제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오자함 총 6장 카드를 일단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3장 위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쿠아이랑 카드가 뜨면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꼭 설명하고 이제 가챠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